네, 반갑습니다. 부산시당 증연위원장 정경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발대식을 위해 참석해 주신 부산광역시당 서은수 위원장님과 우리 각 지역위원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또 전국 청년위원장이신 전용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시도당 위원장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 집행부들께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 번만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친구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데요. 제가 정말 저보다 나이는 많고 저보다 든든하고 저를 항상 옆에서 아껴주고 저를 이 자리까지 어찌 보면 데리고 오신 분이죠. 저 친구이자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김삼수 우리 행님입니다. 이분이 있었기에 제가 청년위원장도 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 사람이라는 게 관계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앞에서 이끌어주고 누군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근데 참 이렇게까지 저를 데리고 와주신 우리 김삼수 우리 형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제가 청년위원장을 해도 감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청년위원들이 참 이렇게 함께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 청년의 대학생을 졸업하고 나면은 수도권으로 66%가 떠난답니다. 이 아픈 현실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지. 그래서 이번 우리 청년위원회는 세분화를 시켜서 좀 여러 다방면으로 청년위원들을 좀 만나고자 합니다. 10대가 겪는 어려움, 20대 초반들이 겪는 어려움, 20대 후반들이 겪는 어려움, 모두 각 계층의 나이별대로 겪는 어려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청년정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똘똘 뭉쳐서 청년정책, 주거정책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대학생들하고의 간담회를 시기로 40대 직장인까지 다양하게 우리가 만나고 소통해서 정책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같이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대식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너무 고맙고 앞으로 더 빛나는 청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계기로 2024년 부산의 총선 승리를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